개별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사회자가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세 분을 모시면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포럼을 준비하시면서 문화적인 도시 연수구에 대해 상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발표하신 내용을 떠나서 문화도시 연수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한 분씩 차례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만 대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연수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서 그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연수구의 문화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던 이런 내용들에서 좀더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그런 내용이 좀더 충실해지고 또 마을 활동가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함께 좀 모아져서 명실공히 연수구가 진정한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미 이제 저희는 지정을 받던 안 받던 저희 스스로가 문화도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랜 기간 준비하고 있었고, 또한 이제 그런 주민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좀 향유하고자 만들어 나갔던 역사다. 제 발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런 만큼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이제 구슬도 깨어야 보배라고. 예, 하나하나를 잘 깨워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알아주고 깨이고 하는 것. 그래서 조화를 만드는 네트워크, 저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할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하는 일이 저희가 동행이라고 붙였던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네트워크들을 이어서 그 길을 같이 가자 할수 있게 하는 것. 그러면 저 전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 현장에 근거하고 현장을 찾아다니고 현장의 사람들을 보는 그런 이제 문화활동, 그리고 문화연구자들, 그리고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자치 문화였는데요. 사실 거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는 있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저희의 미래의 먹거리는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많은 키워드였던 뭐 ICT나 로봇이나 이런 게전 아니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는 인간만이 할수 있는 그러한 것들, 즉 그게 교육이든 문화든 예술이든 기계가 할수 없는 영역들에 대한 저희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그 향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다양한 일자리로 확산이 될때 훨씬 이 연수구만의 미래의 먹거리를 스스로 자생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생존해 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이런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어서 이거의 해결점은 우리 연수구 주민들이,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 역량에 대한 내구성을 키우는 작업, 이것은 바로 교육이자 문화이자 예술이다. 네, 다른 어떤 제조나 이런 부분들이 갖고 갈수 있는 영속력보다도 더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을 앞으로 미래 세대에 줄수 있는 오늘의 이 자리, 그리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자리로 연결되고, 그 다양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 관련된 분들이 행복하게 이 연수구를 만들 수 있는 미래 자원이 아닐까라고 상상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세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질문을 통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요. 아이디 동춘동 불주먹. 네, 아이디 동춘동 불주먹은 사실은 연수문화재단 안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연수구 베이비입니다. 아까 박서희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연수구에서 나고 자라서 초중고 대학까지 다니고 다시 연수문화재단 연수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연수구를 사랑하는 구민입니다. 윤종만 대표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마을 활동이라는 표현은 조금 거창하지만 우리 지역과 동네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그리고 마을 활동과 양성 과정,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모두 좋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기여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시작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아이디가 불주먹이신데 그 아이디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그 내면에 어마어마한 의욕과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도적으로 이제 이 마을 활동에 뜻을 두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연수구에도 이제 마을 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또 인천 안에도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활동가분들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입문하시면서 또 마을에서 또는 주변에서 한 3명 이상의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모이시면 일단 마을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최대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살고 있는 그 단위에서 실제로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공동체들이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셔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자연스럽게 참여하시는 것도 마을 활동에 그 입문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귀한 뜻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윤종만 대표님과 불주먹님의 만남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디 민이라고 하는 분이 박소희 관장님께 질문을 했는데요. 박소희 관장님께서 생각하는 문화예술 교육은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도서관과 재단이 함께 해볼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님에게 어린이 도서관이 저희 이제 늘 푸른 어린이 도서관을 의미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연수 어린이 도서관 같은 그런 공공 도서관을 의미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그런 거 진짜 제안하고 싶었거든요.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정말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교육은 모두의 학교 제안하고 싶었어요. 예, 모두의 학교라고 하는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에 담고자 하는 게 인종이나 아니면 세대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 말 자체가 저는 모두 함께 뭐 이런 말들하고도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모두의 학교로 해서 저희가 이해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문화는 습관이고 또 몸에 익히는 거라고 아까도 제가 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는 모두의 학교가 하나 있고요. 그런 건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험적으로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작은 도서관들 중에 서서히 이제 작은 도서관들이 전국에 7천 개 막 이렇게 되고 저희도 동별로 있잖아요. 동별로 있고 그리고 민간들의 활동들이 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좀 그 활동들을 지지하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조금씩은 이제 공공도서관이 없던 시절도 아니니 조금 특화해서 좀 고민을 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생활미술 특화 작은 도서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와서 그냥 드로잉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차를 갖고도 놀고 막 이런 놀이터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정보이고 자료일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작은 도서관의 시도 이런 거 해보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놀이터처럼 구현할 수 있는 이런 문화예술 교육 이런 아이디어 되게 많습니다. 예,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이 결합되면 늘 즐겁잖아요. 흥겹고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고 그게 아주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예, 저희 안에서도 구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승훈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솔솔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양질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송도 이동이요. 자주 참여하는 분들만 함께하는 활동이 아닌 새로 유입된 그러니까 새로 이사 온 주민 또는 관심이 없는 주민 등
다양한 송도이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 자치센터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직 주민자치를 잘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질문 같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측면인데요.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거와 주민자치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에 참여하는 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일단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에 참여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우리 주민들의 댁 앞에까지 손 안에까지 정보가 쉽게 가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다양한 채널과 루트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그냥 길 지나가시다가 또는 댁에서 엘리베이터 타시기 전에 살짝만 눈 시선이 멈추면 보실 수 있는 그런 노출의 빈도는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주민들께 공평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온라인 선착순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회가 안 닿을 수도 있으니 그럴 때는 계속 두들겨 보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오해하시는 게 그럼 시니어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자녀를 많이 이용하시기도 하고 뭐든지 또 이렇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포기만 안 하시면 방법은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 말씀 못 드리지만 다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에 뭐 유지거나 좀 이렇게 힘 좀 있고 이런 사람이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보시다시피 저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마을에 대한 사랑, 열정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있습니다. 현행 법상 6시간의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좀 짐이긴 한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마저도 온라인으로 이수하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이틀 때문에 오시는 분은 저는 사절이고요. 물론 제가 오시고 안 오시는 거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민자치원이 과거에 어떤 걸 느낌으로 보면 동정자문위원 시절에는 권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과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권력, 그리고 지역에서 뭔가 마을 사람들보다 내가 좀 우월하다라는 스스로만의 뽕 들어간 느낌.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고요. 묵묵히 지역을 봉사하고 싶고 제가 주변에 많이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일을 놀이처럼 생각하고 살면 뭐든지 재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있는 위원님들이나 자문사 선생님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묵묵히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오시면 되고 특히 민주적인 절차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더더욱더 환영한다고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세 분께 공통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를 통해서 BACK 땡땡땡땡 이렇게 주셨는데요. 공동체 의식 함량 노력을 해도 신도심은 신도심대로,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공동체를 형성할 것 같은데 하나의 연수구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타지 자체의 사례나 혹은 경험에 빗대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도심과 원도심은 아마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신도심은 이제 송도 국제도시를 말하는 것 같고 원도심은 이제 동춘, 청학, 송도를 뺀 나머지를 원도심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 분이 계실까요? 네, 박서유 관장님부터. 그 연수구의 가장 단점이 뭐냐라고 하면 구획된 도시고요. 구획된 도시에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셔도 알겠지만 굉장히 구분이 되어 있죠. 도시 자체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은 공간이 말해주는 격차로 인하여 계속적인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게 하는 도시조성에 그 원초적인 문제가 있다.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다 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그 안에서 시너지가 있게끔 하는 예를 들어서 청학동의 마을과 이웃과 함께했던 축제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나눔 이런 것들을 왜 만들게 됐던가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서의 자긍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거는 해소되어질 수 없지만 좀 또 반대로 우리 그런 거 한번 상상해보면 어떨까? 어디가 중심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광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광장이 생겼어요. 예, 우리는 그냥 공간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코로나 시기에 광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디에 생기냐면 디지털 매체 같은 데 생긴 거죠. 오늘 이런 포럼도 광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플랫폼을 통한 어떤 광장의 개념으로 사람들을 소통하게 하는 소통하게 하는 것들을 좀 만들면 어떨까. 그게 오프라인 상에서는 옛날에는 광장이었잖아요. 광장이었는데 지금은 디지털화되어 있는 그 매체 속에서 SNS나 뭐 여러 가지가 광장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좀 재밌게 상상해서 그곳에서만큼은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적 한계와 연령적 한계와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코로나 덕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매체가 조금 더 빨리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애플을 쓸 거냐, 뭐 예를 들어 페이스북을 쓸 거냐, 인스타를 쓸 거냐, 밴드를 쓸 거냐에 따라 연령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버뜩 드네요. 예. 저도 하나 더 붙인다라면 결국 지금 원도심이다 신도심이다라는 표현은 뭐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도시계획에 의한 거주지의 조성이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공간이 그걸 계획 이렇게 분리를 시킨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공간 안에 살다 보니까 그 공간적 개념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삶 속에서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결국은 하나로 뭉쳐주고 만들 수 있는 게 관장님도 표현하셨다시피 이게 사이버가 됐든 어떤 이 코로나로 인한 불행 중 다행일 수도 있지만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답이고 또 하나 저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건 결국 문화 향유라는 걸 통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집은 달라도 좋아하는 취미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외국인이고 또 서양에 있고 동양에 있고 하더라도 좋아하고 맛있는 건 똑같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저희가 추구하는 그 문화의 동행이라는 프로젝트가 그런 괴리감을 좁혀줄 거고 그래서 저희 타이틀 이름이 문화로 입구 채우는 거잖아요. 그 부분만이 결국은 지금 이질감 느끼고 있는 현실의 이 벽을 넘어서서 서로의 공감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가지고 되게 좋은 의견이신데 덧붙여가지고 저는 그런 거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인원 제한하는 거 있잖아요. 정원 몇 명,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하는 문화예술 사업에서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고 뭐 이런 그래서 15명, 뭐 10명 이런 형태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이렇게 하니까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촬영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 못생겨가지고 이거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실은 어떠냐면 유튜브 통해서 어떤 지역 장소 상관없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공평함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연수구에서 어떤 문화프 예술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파기해 보자라는 제안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윤종만 대표. 네, 원도심과 신도심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간극이나 격차 이런 것들은 하나의 특성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해소하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문화의 힘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 하나를 만든다는 건 어떤 획일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이런 간극과 특성 이런 것들을 서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문화로 하나 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모색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던 그 스페인의 카탈루냐 축제가 그 인간 탑사키 대회를 통해서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이 가장 밑에서 받쳐주고 가장 높은 위에는 가장 힘이 어린 어린이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능어대 축제가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좀 고민을 해서 연수구민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승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능어대 축제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포럼을 했었을 때 도시 다양성에 대한 주제를 했었을 때 발제해 주신 서울대학교 김세훈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 중에
그분은 도시를 공간적으로 이제 그 들여다보는 연구자니까요.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송도동을 구성하고 있는 이 도심과 이 연수구청이 있는 이 도심 사이에 흐르는 이 수로, 이 두 공간이 만나는 이곳이 연수구에 있어서는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광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두 도시가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다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앞으로 연수구에 있어서 중요한 두 도시가 만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어서, 저희 능어대 축제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그 안에서 두 도시가 만날 수 있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수문화도시 포럼은 법정 문화도시 지정사업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연수구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기 위해 총 4회를 목표로 오늘까지 3회를 마쳤습니다. 다음 달에는 문화도시 거버넌스를 주제로 마지막 포럼을, 문화적인 도시 연수구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38만 연수구민들과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 포럼에 참여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포럼에 다시 뵙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